First things first, I'ma say all the words inside my head. I'm fired up and tired of the way that things have been. Oh, ooh, the way that things have been. Oh, ooh. Second thing, second, don't you tell me what you think that I can be. I'm the one at the sail. I'm the master of my sea. Oh. 구형 10원짜리 동전을 녹여 되팔아 두 배가 넘는 이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또 적발됐습니다. 열기가 여기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이게 황산 용액이에요. 힘도 99.5%에서 99.99%로 바뀝니다. 이거 실제 금괴입니다. 와, 이거는 한 손으로는 들 수도 없어요. 와, 이게 얼마짜리죠? 이 팔라듐이 금보다 50%가량 더 비싸다고 합니다. 울산에 왔습니다. 이곳은 온산이라는 지역인데요. 최근에 세계적으로 굉장히 뜨고 있는 금속이 있습니다. 바로 금속의 소금이라고 불리는 구리인데요. 우리 생활 모든 곳에 깔려있는 구리.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이게 한 몇 톤 정도 실려 있는 거예요? 보통 요 만 톤도 실 겁니다. 만 톤. 조금 실 거면은 막 두 개 5천 톤, 5천 톤 실 거고. 여기가 구리 재련소인데요. 보시면은 용광로에서 녹인 구리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진도 열기가 굉장히 느껴질 정도로 뜨거운데 저기에서 만들어진 구리물이 냉각수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식히는 과정을 거쳤는데도 펄펄 이렇게 끓고 있어요. 이게 최종적으로 냉각을 하게 되면 400kg짜리 거대한 구리판이 만들어집니다. 엄청 무거워. 사체를 그대로 저희가 녹이면은 용광로에다가 지금 다 들어가 있네요. 전선. 전선부터 시작해서 뭐 이런 15, 72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이런 탄도 있고. 네. 동판 같은 것도. 동판. 엄청 많아. 전부 다 동판이야. 오! 저까지. 10일 동안 이제 전기분해가 되면서 네. 여기 있는 구리가 이제 이쪽에 크게 되는 거고요.
동은 대한민국 산업의 제조의 가장 밑바닥에부터 존재를 합니다. 이런 저희 재련소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순수 구리 판을 만들고 남은 이 잔여 물질이 이렇게 시커먼 이런 찌꺼기 같은 물질인데 이 안에서 이렇게 금, 은, 팔라듐 같은 귀금속들이 만들어집니다. 실제 금괴입니다. 제가 한번 이거 들어볼게요. 와, 이거는 한 손으로는 들 수도 없어요. 와, 이게 얼마짜리죠? 이게 지금 8억. 8억. 들고 뭐 훔치거나 뭐 할 수도 없겠네. 들고 뛸 수도 없겠네. 엄청 무겁네요. 와. 골드바 이제 10g, 100g 이제 민트드바라고 부르거든요. 아, 작은 거. 최근에 어때요? 금수요. 아, 금 가격이 이제 투자 자산으로 사는 개인들 네. 인식을 하다 보니 네. 이제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3 gigajoules per second. That could run your heart for 50 lifetimes. Yeah. 제 손에 든 게 7천만 원, 5천만 원짜리 손바닥만한. 3, 4년 만드는데 여기는 이제 그 불순물이 이제 완전히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반도체 시장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굉장히 계속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주로 이제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쪽을 쓰고 있어요.
이런 전 과정들을 디지털화하고 자동화하는 부분들이 현재 저희 품질관리팀과 재련소 주관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핵심 역량이 될 것입니다.